샤니클럽 폼2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. 이번엔 제가 혼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게 처음인데, 이번엔 제가 혼자서 맥심 컨택트 렌즈라는 모델로 제가 발탁이 돼서 이렇게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. 네, 이번 지명 광고 촬영은 제가 총 5세트로 이렇게 렌즈 광고를 이렇게 지면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, 네, 좀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렌즈를 처음 껴보는 거라서 좀 낄 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 빼고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촬영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제 일상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고, 오늘 렌즈는 총 5세트를 제가 지면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보시고 색깔 하나하나 이렇게 껴보시면서 되게 멋스럽게 좀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. 저도 한번 껴보니까 너무 편했고 너무 좀 멋스럽고 제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멋있으시는 것 같고, 저도 한국에서 좀 렌즈를 다시 껴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, 렌즈를 또 가져가서 멤버들께 이렇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지면 촬영 광고를 하러 왔는데 올 때부터 많은 팬분들이 또 앞에 계셨고 너무 또 많은 응원 속에서 제가 지면 촬영하게 됐는데 스태프분들도 정말 너무 잘해주셨고, 제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광고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고, 앞으로도 나중에도 또 와서 또 지면 광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오늘 다섯 종류의 이렇게 렌즈 광고를 촬영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맥심 컨택트 렌즈의 이 빅블루라는 이 제품인데, 제일 마음에 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고, 또 저희 슈퍼주니어의 팬분들의 색깔도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, 빅블루 색깔이 제일 애착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고백이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, 이 맥심 컨택트 렌즈를 끼고 이 빅블루를 끼고 제가 이렇게 여성에게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잘 보세요. 네,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. 위로 좀 보면서 고개를 좀 위로 이렇게 하면서 느긋하게 좀 볼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직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데. 제 눈의 매력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많은 분들이 되게 눈을 보면 되게 슬프다고 하고 되게 좀 눈물이 곧 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이 좀 예쁜 것 같은데, 이 렌즈를 맥심 컨택트 렌즈를 끼니까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